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풀영상 보시는 우리 풀영상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생방송은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욕을 하시더라고요. 128만 원을 주려면 똑바로 주지. 입꼬리 미동이라도 하면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당신들이 만든 것도 아니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불만들이 많아요? 죽고 싶으세요, 진짜? 방송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살짝살짝 웃어주는 거 아니에요. 웃는다는 것은 웃음이 빵 터진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입을 벌리고 호쾌하게 호방하게 웃는 게 그게 웃음이죠. 그치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지만 진짜로 저는 안 웃을게요. 그리고 입꼬리 미동도 안 할게요. 예, 그냥 정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악플 좀 그만 다세요. 이제 걸르려고 했던 건데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냈다니까 이게 재밌어요?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가장 불만은 내가 시청자들이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구독자들 불만. 유튜브 풀영상 구독자들 불만은 살짝 일단 피식하는 것들. 피식하지도 말라 이거야. 어? 128만 원 주려면 똑바로 줘라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 대가리도 없는 것좀 그만 올려라 이건데 그건 나에 대한 욕이 아니니까 상관없고 합시다. 그런 게 불알 잡거리인데. 네. 오뚜라 사랑해 헉헉 두시가 사랑해 헉헉 슈리야 사랑해 헉헉 아고추밭 그런 말 하면 안 돼. 보배배 빵빵 총 빵빵 칼빵빵 오호. 내 칼빵빵빵빵 오호. 창서가 나이 40 처먹고 빵빵 이지랄하면 안 쪽팔리냐? 옆에서 미애가 한심하게 쳐다보겠다 나가서 일좀에 모자 쓰고 나대지 말고 머가리털 다 뽑아버리기 전에. 오호. 옥들아 사랑해 헉헉. 다음 갈게요. 자막 좀 해줘. 방송화면에다가. 왜냐면은 저 오늘은 완전 정색 모드다. 오늘 완전 정색 모드. 자, 여러분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적으시죠 코멘트. 측정 생보드입니다. 구독자들이 하도 뭐라 그래? 지랄을 해대서 이런 거 원인 있어요? 입시지요. 뭐라 너무 쓰 그래서 뭐라고 해서 하셔서 오늘은 진짜 완전 식정색 모드입니다. 기분 안 좋은 거 아님. 이거 꺼도 오케이 되죠 이제? 됐어.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이게 좀 가리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만 줄일게요. 폰트가 갑시다.
재미없는 것도 넘기지 말라라는 구독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냥 수용을 했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 그냥 넘겨. 어. 넘기려면 그냥 이 템플릿 자체. 랄프한테도 악플 쓰고 네. 참여하는 사람한테도 악플 쓰고 나한테도 악플 쓰고 어쩌라는 거야! 씨! 아이언맨. 아이엠 성소수자 흑인 소수민족 암튼 짱센 천재 여주인공 오면 오지만 못 배운 차별주의자들아 물이야? 응 물이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네 물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온 네티앙입니다. How bad the word in Korean? 병신, 지랄, 시발년, 개카톤 여자, 옌병. 감사합니다. 이요 저작권 걸리니까요. 이것도 저작권 걸리는데 넘길게요 두 개 다. 안 봐도 뭔지 아시겠죠? 저작권인데 다 저작권이라서 넘길게요. Hide and seek, hide and seek. 헐 뒤졌다 개새끼들 이게 뭘까요? 당연히 사람 머리인데 주름이 있습니다. CBG라는 질병인데 머리 연조직이 너무 두꺼워져서 굴곡과 주름이 생기는 증상이죠. 딱히 건강에는 문제가 없지만 미적 이유로 수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살점을 뜯어내는 것이죠. 만져보면 아주 말랑말랑하고 머리를 밀 때는 주름 사이사이 벌려서 밀어줘야 하죠. 인간 샤페이네. Do something, cat. Let's talk about music. I dig blues music. We don't like children's music. No, no, no. What music are you into? I like this. It's very grown up. Oh, Allah the Almighty. Allahu Allah. 이런 저거 이분은 참 그걸 좋아하나 봐요. 알라 드리블. 예. 알라밈. 예. 베이컴이 자작권이다. 아. 그리고 부배 형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호날두. 자, 이런 템플릿을 보내면 걸러집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오, 마법의 수담동이시여. 자, 끝입니다. 이분은 네. 잘 봤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빵원 받아가셨습니다. 템플릿 하나당 만원, 2만원, 4만원, 8만원, 16만원, 32만원, 64만원, 128만원까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참여자분입니다. 빠디 작가. 제목이 불안인데. 빠디 작가.
이거 뭐야? 그 강아지 건져 올리는 거라서 넘어가고. 아 봐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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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이 존나 쉽네. 이렇게 잡아서 흐흐흐흐 씨발. 야 개새끼야. 야 억지로 안 했던 이 새끼 야수라고 하잖아 이거. 야 이걸 이렇게 해야지 씨발 새끼 여기. 뭐야? 저도 뭔지 모르 이 형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흥민이 많이 패스해요. 저는 월드 클래스 국가대표들 많이 패스해요. 많은 분들 만나시는 분들 많이 패스해요. 살얼음판 돌다리 많이 패스해요. 피와 땀이 흘지 국민들 많이 패스해요. 선수도 많이 패스해요. 관중도 많이 패스해요. 뭐 감독이 이분도 걸러질 운명이었어요. 이 위에 보이시죠, 형 세 개 이거. 걸러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튀기라고 근데 이제 배우만 있어. 혹시 이제 뭐 안 떨어지잖아. 어. 하나, 둘, 셋. 먹방이야. 다이어트. 태국마을 푸시맨 사운드 없는 영상이라서 끝이고요. 진 처먹을 거 저기 한 거잖아. 나는 오빠 내가 진심으로 얘기한 건데. 정신 차려 정신. 아, 정신 차려 이 씨발이야. 왜? 조용히 해. 알았어.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죠. 자 이런 분들은 걸러진다 이겁니다.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안 볼게요. 1박 2일. 네, 1박 2일 무한도 좀 많이 하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 네. 예시입니다 예시.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걸러지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우삼 챌린지가 상금이 높아서 저희가 뭐 주작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예. 네. 자 이제부터는 좀 볼만한 분들인가요? 아니요 이것도 약간 걸러질까 말까 반신반의한. 뭐 랄프 씨가 다 미리 봤다고 하니까. 예. 네. 일단 뭐 가시죠. 트레저. Baby squirrel, use a sexy motherfucker. Give me your, give me your, give me your attention, baby. 이런. 여기 승부차기 중인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을 손이 아닌 얼굴로 막았네요. 그리고 다시 턴이 돌아오는데 또 얼굴을 맞아 버렸네요. 이번엔 아예 웅크리고 있는 골키퍼. 하지만. 이걸 또 막아냅니다. 겨우 정신을 붙들고 나오지만 쓰러져 버리죠. 관계자 분들이 의자를 가져다 줍니다.
2대1 부분만 뜨고 막아내는 골키퍼. 결국 도망치려 해보지만 뭐야 이게? 이게 설정 잘못 해놓으셨네. 원래 제가 들었을 때는 암마방훈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 네, 들어가서 한번 들어볼게요. 듣고 싶다. 네, 들어가서 8분 50초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로 청소 안 해도 돼. 이제 씨발 로봇 청소가 있어. 꺼져. 도둑도 없고. 와. 92달러 미. 아, 암마방운. 아, 봐봐봐. 이거 듣게. 이제 조금 더 잘라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조금 더 잘랐거든요. 봐봐. 캬. 봐봐봐. 캬. 미안해요. 대머리라고 놀렸다며 이 새끼야. 응. 이걸로 몇 대 맞을까지 빨리빨리 얘기해. 씨발 괜히 새끼야 아주 죽여 패버리기 전에 몇 대 맞을 거야. 응. 애가 아니고 대답을 하라고 괜히 새끼야. 남자는 저거로 고추가 여자 말이야. 고추가 막 연안해가지고 오늘 막 여자한테만 들어가 봤자 느낌도 안 난다고. 어. 그거 막 내 목구멍 말게 들어가니까 막 설치가 막 뻥이 가는 거지. 야 어때? 야 어때? 야 간지. 이게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물속에 넣고 뒤집더라도 절대로 새지 않죠. 아저씨 근데 옆에 이 키보드는 뭐예요? 아이 좀 닥치세요. 자 아무튼간에 이 엄청난 진공냄비를 현재 저희가 33,900원 이 아니고 229,000원이네 뭐 더럽게 비싸이도. 자 아무튼 또 의심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손잡이를 풉니다. 아 뒤집습니다. 흔들어 잡혀요. 어때요? 새지 않죠?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자 또 이렇게 던집니다.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이 이씨발 아 이거는 사지 마세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 게 아니고 옆에 산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 거는 자 이게 저희 겁니다. 그래. 이건 좀 뭐 패드릴이랑 섞여 있는데 틀게요 그냥 형이 하는 게 아니야. 이 새끼야 꽂혀 왜 뜯다고. 야 이 개새끼야 대답을 해봐. 씨발 나봐 작가분 새끼야 이 병치고 죽게 애기가 뒤져버렸나 씨발 새끼야 그냥 방금 이번 뒤져버린 새끼야 방금 버린 새끼야 방금 버린 새끼야 방금 버린 새끼야 뭐라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바지에 뭘 넣을 때는 한번 넣어보세요 앞에. 그러니까 시계를 해보세요. 아니 평가를 해주세요. 여기를 정중앙 밑단에 이렇게 꼬집 여기만 넣어봐. 한 꼬집 해갖고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아
이게 맞아요? 아닌 것 같아. 봐봐, 따라해봐봐. 들어. 들어. 가운데. 가운데. 한 꼬집. 한 꼬집 한 거를. 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했다는데? 이거 먹어. 모르가나, 모르가나. 중딩 보직 군영님이 별풍선 5개. 오케이. 그리고 뭐라고? 어? CJH님이 중딩 뭐라고 하지? 다이 다 중딩 보직 군영. 아이씨, 이게 뭐야? 아이씨 당했어. 나 찾았나? 아이씨. 고전이죠. 이거 안 볼게요. 자, 수정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라스트 앤 메가볼. 어? 아 씨발 나. 아 게임 족같네 이거 뭐야. 그만 그러고. 아저씨한테 다 말하고 내 집이다. 네? 내 집이라고. 길게 아프치 맥시어서 따붙어 헤딩 슛 뒤에서 다시 한 번 넷. 자 헤딩 떨어지고 맥시어서 슛 아 끝까지 그렇죠 슛 슛! 괜찮게! 슛! 괜찮아! 슛! 소개팅 할래? 그래? 야 이거 스토리 어딨어? 아 씨발 존나 느껴! 야 맞나? 어 나 어디 갔나? 자기 여기
형님! 형님! 아 씨발! 왜 이래 요건 말하게 했잖아. 나 남자다. 아니, 네 여자지? 아니, 당연히 여자지. 그럼 답이야! 잠깐! Yes or no? Absolutely no! 오케이 씨발 연 패스! 어 여보 방금 소개팅 끝났어. 지금 가면 30분 정도. 오 이거 뭐야? 존나 개미쳤다 진짜. 와 공수중 나오. 이거 나시 미친 새끼. 용아 씨가 들이 미친. 노잼인데. 어 진짜 재밌어. 비영 씨는 게 재밌냐? 나가서 밥 먹어. 아 씨발 짜증. 아 오늘도 한 건 했다. 자기야 잘 자. 자기야 어떻게? 드디어 신께서 내 수건이 들어졌어. 어 가까워진다.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더빙 수박 빨리 먹기. 그냥 더빙 버전이었어요. 이것도 예시예요. 이렇게 보내면 걸러진다. 라는 예시입니다. 어? 간단하게 내 소개를 하지. 나는 키 154에 35g 건장한 체격에 검도 5단, 유도 2단, 복싱 4단, 합기도 1단, 태권도 노란띠, 주부 9단, 눈치 270단, 무단횡단, 자진머리 장단, 99단, 바위처럼 단단, 로켓단, 고추 단단 등 한마디로 인간 변기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오른손엔 흑염룡이 잠들어 있다. 아우 저 개찐따 새끼.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헤어커트 강의를 맡게 된 정봉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이렇게 족가에 생긴 사람 들어왔을 때 다시는 우리 가게의 발도벗들에게 퇴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아, 이분은 중국인인데요.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아들으면 손님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못 알아듣는 중국인으로 내려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분 머리 가지고 아주 재밌게 놀고 돈도 한 10만원 펀팅해서 받아먹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퓨시 새끼. 그래도 일단 이 새끼 데리고 올 때 제가 아주 야무지게 스타일링 해준다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윗머리를 좀 자르는 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자르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새끼 잘라줄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대충 잡은 다음에 살짝살짝 그냥 자르는 척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머리를 시창 내놓으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연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머리 다 잡아 뜯을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만져주게 되면서 윗머리를 정리하는 척만 하고 대충 마무리합니다 윗머리를 이제. 이 손님은 자기가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줄 알겠지만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아무래도 미용실 앞에는 이제 거울이 있단 말입니다. 거울로 손님은 자기 얼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자기도 병신이 아니면 알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저쪽에 여자 지나간다 그러면서 의자를 슬쩍 돌립니다. 자 의자를 돌리면 거울을 볼 수가 없겠죠. 자 이제부터 이제 뒷머리를 만질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밀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바로 밀어버리면 손님이 눈치를 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근슬쩍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 스킬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자 어떻게 갉아먹느냐. 슬쩍 이제 만져주면 대가리 좀 넘길게요. 뒤로 와서 여기서 안 볼게요. 이분 그냥 없앨게요. 그냥 이제 지금까지 봤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이렇게 보내면 걸러진다. 아 앞으로? 라의 표본입니다. 하긴 이 컨텐츠가 지금 6회째인가 7회째인데요 좀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은 템플릿 보내지 마시고 요거 보시면서 그냥 본인 스스로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네,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괜찮은 분들인가요? 나름 괜찮은 영상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내가 돈 아끼려고 이악 물고 안 웃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짜 구독자분들이 너무 뭐 야 내가 이것만 해도 그냥 돈 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십정생 모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가겠습니다. 대변을 보고 휴지로 분명히 팔꿈치를 닦았는데 계속 냄새가 나요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사실 제가 대변 관련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 꼭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변을 보고 어디를 닦아야 되냐면 엉덩이 중간에 갈라진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조금만 내려가면 주름진 살들 중앙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 구멍이 바로 항문이에요. 대변을 보고 난 뒤에는 이 항문을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이어폰을 콧구멍에 껴놓고 노래를 틀었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문의를 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어폰은 이렇게 코에 끼거나 혹은 눈에 끼거나 혹은 이렇게 가슴에 껴도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어폰을 어디에 껴야 되느냐?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영어로 이어가 한글로 귀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귀에 끼는 건가? 그렇게 귀에 껴봤는데 잘 들리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이어폰을 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끼거든요. 한번 진짜로 이어폰을 껴볼게요. 소리가 상당히 잘 들려요.
사코팍 넘길게요 그냥. 이런 과학적인 걸 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혹시 이거 누가 보낸 줄 아시나요? 누구? 이거 형 아는 분이 보냈어요. 누구?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원래 이거 안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청 힘들게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군데? 예, 그 얼마 전에 사고 나신 분. 세아? 예. 미친. 사고 나가지고 집에서 할 거 없으니까 이거 만드는 거지 뭐. 딱 말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받은 템플릿 중에 통과인 템플릿은 지금 보여드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거 말고는 다 원래는 컷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분량이 짧으니까. 이 템플릿 말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 이건 아, 이제 본격적인 네. 하이라이트군요. 이게 이 정도는 돼야 보내주셔야 된다. 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몇만 원 예상하세요? 요분 한 8만 원 받아가지 않을까? 진짜로? 8만 원 받아갈 것 같은데요. 잠깐 나 준비 좀 할게. 네. 일단 그리고 오늘은 욕 안 먹을 거야. 네. 아마 나한테 욕하기 민망하니까 그죠. 구독자들은 100% 보낸 새끼들이 존나 재미없네. 보낸 새끼들 문제네. 뒤지기 재미없다. 걔네들한테 또 1점 사겠지. 내 태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안 할 거야. 근데 다음 주부터는 우참 챌린지 할 때 어느 정도 피식 정도는 인정해줘야 돼. 기존 방식대로 가야 돼. 왜냐면 내 웃음이 사람들이 웃겨. 그쵸, 그것 때문에 내가 웃는 게 웃겨. 내가 웃어야 웃겨. 그러니까 사실 웃음 참는 그 표정도 웃기고 해서 억텐은 안, 억텐은 안 하지 근데. 가겠습니다. 어. 흑두를 보자 환호하는 콧박이 정모라고. 나는 별로 안 웃길 것 같다 이거. 형은 부끄럽죠. 아이고. I found some wild lizzies. Oh! 초를 왜 먹어? 애기는 싸운데 말리네. 아유, 똑똑하네 걔가. 걔가 참 속이 깊다. 그게 있어, 그거 뭐야 방금? 이거는 못 봐요. 안돼 안돼 안돼. 이건 편집해 주신 건데. 어. 좀 아쉽게도 부분이 저거기 때문에 보내주신 분은.
들려라! 똑바로 살아, 이 개같은 놈들아! 서울서 살려면 28년 놈들아! 나 이거! 너는 서울서 살려면 똑바로 살아! 서울이 동화가 밝아야 돼! 알았어! 서울을 우습게 봐! 서울 앞에 살려면 경호를 하나 해야 돼! 알았어! 오랜만에 보니까 그 상황과 전개를 다 알면서도 다시 찾게 된다. 고전 명작은 꽃박이 종모 한번 하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제 앞에만큼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줬으면 좋겠네요. 철이가 이건 형은 안 웃긴 저거예요. 시청자 분들 웃길 거예요. 강호동상이다. 목도 개도 꺾고 강인한 남자. 저기서 엄마가 웃으면 안 돼요. 아이고 말을 봐봐. 뭐 화내 너. 아니 나 너무 열받네. 쟤 말하는 게 전화로 해라. 저는 왕땡쥐예요. 적당히 그래요. 키읔키읔 적당히 키읔키읔키읔 알았습니다. 졸업시켜주세요.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바이크 반만 저는 뭐라고 했는데 윽발기하였습니다. 야이 지팔레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왕자지의 초진해. 머리 진짜 비호감이다. 가오 잡는 거였네. 결국 미친 인생이 너는 배신대로 9시까지 다 시입하려나. 여기까지 볼게요. 끝났어요? 네, 저 상황이에요. 그냥 엄청 진지한 상황이었는데 천지창조 이거 보디창조 넘어갈게요. 이거 SNL도 봤는데 SNL 넘어가.
자, 저 상황을 설명하자면은 알아요, 알아요. 예, 코빡이랑 코순이가 예, 서로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저런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 재밌네요. 피터 파커. Find Peter Parker. 피터 파커 친구. 섹사시오? 어, 청모야. 하자. 깽깽깽. 청모야, 간다. 자, 2만원이죠, 2만원. 형이 더 커여서 약한 것 같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웬일이야? 그 18 고졸 광대 방송 보느라 아주 고생들 하셨어. 개새끼들이. 어.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진짜. 그 마지막 한 번 봐달라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마지막 한 번 봐달라고. 한 번만. 내가 오늘은 바쁜데? 예, 안녕하세요. 예. 그냥 정 없이 터져버리네. 한번 볼까요? 어. 어, 웬일이야? 그 18 고졸 광대 방.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발성 좆된다. 어. 발성 좆. 아, 시작하지 말아봐. 네. 아, 준비 준비 준비. 4만원이죠, 4만원? 네, 4만원. 시작. 이거 안 되죠? 아, 죽을 것 같아. 어디에 있는데? 옷을 갈아입으려나 했더니 내가 다른 걸 벗었다. 쭈루쭈루쭈루 뭐죠? 근데 아니야? 미친놈 새끼.
있어. 예비 군대 진짜 저래? 저렇게 안 하죠. 저렇게 하면 욕 먹지. 자, 가슴에 대시고. 일부러 저런 거 같아? 그러니까 저게 능욕하는 거 같아 가지고 교관들. 좀 풀 약간 좀 분위기가 풀려 있는 곳인가 보다. 마지막이야? 고. 아, 기승전결이 없다. 네. 이 기승전결이 있는 영상이. 이거 더 있거든요. 지금 부전성으로 올라간 게 있나 봐요. 잠깐 다시 볼게요. 제가 봤던 영상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뭐 안 나온 영상 있어요? 네. 다시 가요. 한결같이 취향 방금 저거 아니야? 아 저거 아니에요. 못 본 영상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기억나는 그것 때문에 딱 해가지고 책정해서 딱 8만 원 책정해서 한 번 더 웃는. 오, 좀 센 건가 본데? 이거 왜 안 38강인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노? 어이? 다른 걸 갖다 가야겠네.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게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뜨잖아. 그러니까 다른 걸 갖다가 다시 갑니다. 그렇죠. 이게 또 꽁꽁 이걸 어, 너... 이걸 안 해서 그래. 아, 너 바보다. 왜 그랬어? 이분 너 때문에 진행 잘 안 돼가지고 아 이 타이밍에 터져야 되는데 코트 형. 아니 이거 랜덤이에요. 어차피 랜덤이고. 아유. 아니야. 응 아니야. 왜 이분 견제했어요? 응 아니야. 안 본 거 여섯 개 있으니까 그 여섯 개는 보고 갈게요.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분 잘한다. 이분 요거 간다. 이분 매주 차이를 해요. 뭐지? 내가 잘못했나? 아니 이빨 뒤에 존나 빵빵거리네. 야 이거 잠깐 잘라봐. 아 이빨놈이 진짜 한 번만 더 빵빵거려봐. 이길라고 씨. 양보를 조금 이렇게 해드려야겠다. 먼저 지나가세요. 네. 오 재밌었어. 유연했죠? 지린다 이분. 매주 참여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 아씨발 존나 씨. 내래 옆에래 나름대로 내가래 있는 앤데래 존나 자랑해래 있는 가라테래 존나 막 호른대로 막. 저게 도깨비 언어인데 요즘 MZ 애들은 모를 거야. 너러내래 이러래래 말아래래 무자라 모러지래. 야 갑니다. 바라보러 가라트로 세레케르들은 요것도 있었어. 아론 미안해 승민아. 방구만 나오고 막 트름하고 방구하고 나 왜 이래. 라이프야 너 좋다. 마 좋네. 예. 월급 100만 원 올려줄게. 예. 더 크게 느끼라고 그러는 거 알지? 예. 사랑해. 예. 뭐야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좀 더러웠는데 좋아하시나 이 시청자. 그래서 쓴 거예요. 끝났어요? 아니 더 있을 거예요. 제가 받고 이분은 본인이 편집한 게 한 10개 정도 돼요. 잘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상금을 다 먹지. 그림에 또 이거 안 봤어. 오, 원숭이의 마스터 베이팅이었고요. 예. 바꾸 아까 염소 좀 위험했어. 이거 뭐야? 뭐 안 봤어. 오케이. 끝. 나 끝났어요. 네, 다 봤네. 무슨 색? 이건 뭐야? 이거 봤잖아요. 그 고전. 너 셀카. 야, 신갈 거야 이년아. 패스. 너 셀카도 이년아. 이렇게 입으면 4만 원이네요. 아 원래 제 그 뭐야 저거대로였으면은 요분 하나 빼고 다 컷이에요 원래는. 맞아. 처음에 보여드린 예시가. 근데 이제 내가 정색을 하니까 더 뭔가 더 엄격해지는 것 같아.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댓글 신경 안 쓰고 그냥 제가 좀 웃긴 건 조금 더 재밌게 웃어드리고. 약간 피식하는 정도는 피식할게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예. 네. 이제 내 방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겠쥬? 그게 맞아. 오늘 너무 정색하면서 하니까 조금 더 웃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더라고. 저번 주처럼 할게요. 항상 욕은 먹지만 제일 풀영상 댓글에 풀영상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조회수가. 저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감기 기운도 너무 심하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업로드용 컨텐츠만 딱 하고 인사를 드리고 오늘 저녁 11시부터는 조금 네 장시간 방송을 다시 지향을 해서 어제처럼 즐겁게 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감기가 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아우 죽고 왔네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고 내일은 노래하는 코트 AI 노래 월드컵도 있고요. 예, 오슈도 있어요. 전대도 있고요. 먹방도 있어요. 종게임도 있고요. 공게임도 있고요. 미스테리도 있어요. 그걸 다 한다고요? 아니요. 그중에 이제 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네. 하고 싶은 거 하겠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일요일 오늘 비 온대니까 예, 우산 꼭 챙기시고 일요일 저녁 11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